오늘의 게스트 곽정우 씨입니다. 곽박사. 연애박사 곽박사. 연애박사 곽박사님. 예.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랑의 얘기를 들려주실 거죠, 정은 씨? 제가 아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용기가 안 나서 못 여쭤봤거든요. 아, 물어봐요. 오늘 만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 꽂혀 있는 책 중에 네. 굉장히 조금 관심이 가는 책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갖고 와봐요. 아니, 뭐... 뭐요? 무슨... 가슴... 가슴 책은 없어. 가슴 책이 어딨어, 지금. 마음이겠지, 가슴이 아니라. 가슴스러운 것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여긴데 아, 가슴은 가슴이야. 아, 이 가슴. 아, 더픽 오르가슴. 네가 물어보기 좀 그렇다. 나도 아까 사실은 나는 이 책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 섹시 바디 랭귀지. 책들이 다 헐벗었네요. 아, 이건 마사지에 관련된 책이네요. 아, 사랑을 부르는 센슈얼 마사지. 요 관련된 책들 좀 많이 읽으시나 봐요. 성 관련된 책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곽정은의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아, 이런 칼럼 많이 쓰셨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매체가 성인의 어떤 몸의 네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었던 기자로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보고 참고하고. 와, 여기 체크해놨어. 펴봐봐, 펴봐봐. 가장 너덜너덜한 부분 한번 해볼게요. 너덜너덜 페이지. 의외로 예민한 어깨. 어, 곽정은 씨가 되게 많이 하는 포즈인데, 이거? 이거요. 내가 언제요? 의외로 예민한 어깨. 아, 제가 듣기로는 19금 관련 그 칼럼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런 19금 칼럼을 쓰는 매체에 가장 많이 쓴 기자로 꼽혔어요. 10년을 살았던 거죠. 야, 기록이야, 기록. 한번 세봤어요, 칼럼 몇 개나 썼는지? 한 달에 뭐 한 두 개, 세 개 이 정도의 칼럼을 썼다고만 계산을 해도 400개가량 쓰신 거예요. 400개 넘게. 칼럼도 아마 본인 이제 얘기들이 많이 녹아든 거겠죠? 뭐 그때 사귀던 친구들과의 얘기를 칼럼에 은근슬쩍 녹이기도 해서 당시에 헤어진 남자친구들이 연락을 몇 번 한 적 있어요. 너 내 얘기 기사에 쓰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대응하셨어요? 너 아니다. 너, 너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 아, 진짜 뭐라 그래요, 그냥? 네. 보기만 나빠. 이성 친구 말고 친구들의 얘기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쓰겠네요. 그래서 기자할 때 어렸을 때는 특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는 뭐 제 얘기만 갖다가 이렇게 써도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 아. 이제 뭐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저에게 소스가 되어주지 못하죠. 수기는 책 못 쓰지. 나도 책 못 쓰지. 아예 못 쓰지. 몇 페이지 가능해? 몇 페이지 가능해? 두 줄 정도. 한 페이지를 못 넘길 것 같은데. 근데 난 그 두 줄이 너무 강력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문자로 넣어줄게. 아, 너무 궁금하네요.